안녕하세요. 품어석부의 강창성입니다. 자, 이번에는요, 우리 도형 관련된 약간의 창의력 문제인데 별거 없습니다. 별거 없고요. 이것만 이해하면 돼. 접었을 때 일치하는 점들이 있다는 얘기는 두 점들 간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? 수직이등분선으로 접힌다. 뭐라고? 자, 두 점이 있는데 이걸 접었어. 접어서 얘랑이랑 포개졌다는 얘기는요, 항상 이거에 뭐야? 수직 이등분선 되는 걸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접었기 때문에 요 놈이 뾰롱 포개졌겠죠. 그쵸? 요 점과 요 점이 포개지는 방법은 이 점과 이 점이 수직 이등분선 되도록 접었을 때 뾰롱 포개진다 이거지. 그치? 문제는 다음과 같아요. 좌표 표면에 어떤 종이를 한번 접었더니 두 점 A 0,2하고요 6,1 일치했대. 그쵸? 0,2 점이 지금 A 0,2 바로 할게 B 얼마야? 6, 얼마입니까? 6,0. 이걸 접었더니 일치했대요. 그렇죠? 일치했다는 얘기는 어떤 선으로 접었다는 거야? 접는 선이 이 빨간색 선이라는 얘기죠. 빨간색 선은 근데 뭘 의미합니까? 이 점과 이 점이 뭐다? 수직 이등분 선이다 이거야. 이걸로 접었다는 얘기지. 그렇지? 됐어요? 그래서 접힌 선의 방정식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. 우리 수직 이등분 선은 기억하고 있죠? 빰빰! 뭡니까? 조건 두 개. 뭡니까? 중점 조건과 수직 조건. 중점 어디셔? 중점은요? 두 개 더해서 반띵 3, 두 개 더 반띵 3,1이 바로 중점이에요. 이 점 지나죠. 기울기는요, 이거와 수직이니까 지금 선분 AB의 기울기가 뭡니까? 선분 AB의 기울기요. 이거의 기울기는 600이 0, 6분의 0 빼기 2는 마이너스 2, 즉 마이너스 3분의 1이에요. 이거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우리가 찾는 이 빨간색 직선의 기울기는요, 이거와 이 기울기 m을 곱해주면 얼마 나와야 돼?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는 거니까요. 이거의 길이가 3이란 걸 알 수 있죠. 그래야 곱해야 마이너스 1 나올 거 아니야. 따라서 우리가 찾는 이 종이를 접은 선의 방정식 y 이 점 지나죠? 기울기가 3이니까 바로 갈까? y 마이너스 1은요, 기울기는 3, x 빼기 3, 3,1을 지나고 기울기가 3인 직선, 이게 바로 뭐다? 접은 선이야. 그쵸? 정리. y는 3x 마이너스 9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8. 이게 바로 뭡니까? 예. 저 빨간색 접는 선이었다 이거지. 그치? 그런데 문제에서 또 3,2하고요 m,n도 일치했대. 그쵸? 볼까요? 3,2가 어딘지 몰라요. 여기 있다고 할까? 3,2요? 대충 뭐 3,2?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? 뭐 3,2? 네, 0,2였었죠? 3,2는요 이 정도 할까요? 3,2 여기 있다. 3,2 대충 합시다. 3,2 요 놈하고요, 누가 또 겹쳤대? M,N요? M,N 여기 있겠죠. 왜? 여기가 C, 여기가 D, 여기가 M,N. 여기도 당연히 이렇게 수직으로 이등분 됐겠죠. 그쵸? 됐습니까? 이때 뭘 구하래요? MN 값 구해봐라. 이런 문제입니다. 그쵸? 이해 갔죠? 따라서 여전히 이제 뭘 알았어요? 요 식을 알았으니까 이거와 이거의 중점 조건과 수직 조건. 똑같아요. 자, 중점. 2분의 N 플러스 3. CD의 중점이다. 2분의 n 플러스 2여. 요 중점이 어디 있어야 돼? 요 중점이 항상 언제나 always 이 직선 위에 있어야겠죠. 그쵸? 따라서 샬롱 넣어주면 성립해야겠습니다. 따라서 2분의 n 플러스 2가 나와줘야 돼요. 여기다가 3배해주면요, 2분의 3m 플러스 얼마입니까? 9 빼기 8 이렇게. 그쵸? 넣어주면 성립해야 된다. 이게 첫 번째 조건이, 항상 중점 조건과 수직 조건. 따라서 두 배 주면 어떻게 돼요? m 플러스 얼마? 2는요? 두 배 주면 3m 플러스 9 빼기 16이니까 두 배 줬으니까 16, 9 마이너스 7. 따라서 식 하나 떴네요. 3m 마이너스 n이 넘기면은요? 9 이렇게 이게 1식. 드르르 1식. 식 하나 더 있는데 뭐가 있죠? 당연히 중점 조건과 수직 조건. 이거의 기울기가 3이죠? 따라서 이거의 기울기 m분의 얼마? m 마이너스 3,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n 마이너스 2요. 이 기울기는요, 뭐랑 같아야 돼요? 이 기울기는 이게 3이니까 당연히 아까 이 기울기랑 같아야겠죠. 얼마입니까? 마이너스 3분의 1. 이거는 마이너스 3분의 1. 따라서 내항이고 외항이 해주면요, m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3n 플러스 6이니까 따라서 m 플러스 얼마? 3n 이것이요, 9. m 플러스 3n이 9 드릇 20. 그쵸? 자, mn 값 구하러 갑니다. 연립방정식 위에 씨다 3배 줄게. 9m 마이너스 3n은요 3,9,27. 변변 더해주면은요, 더해주면 어떻게? 10n. 10m이요 36. m은요 좀 거지같이 나오네요. 그쵸? 10분의 36 얼마입니까?
5분의 18. m이 5분의 18. m이 5분의 18이니까 너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? n은요? n은 3m-9죠? 그죠? 3m-9니까 5분의 18, 5분의 3, 54 빼기 5분의 45, 54, 4, 5분의 9요? n은 5분의 9 이렇게 나와요. 그렇죠? 문제에서 요구했던 게 뭘 구했습니까? 지금은요? m값과 n값을 나눠보래요. n분의 5분의 9분의 5분의 18이니까 5 열리고요. 9분의 18마다 2가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되겠습니다. 그렇죠? 답은 얼마? 2. 됐어요? 돌아와서. 자, 우리가 어떤 종이를, 이 종이가 지금 뭐 사각형이든 뭐 상관이 없어요. 하여튼 종이를 한 번씩 접었대. 이 접는 직선의 방식이 뭐냐가 중요한 건데, 접었을 때 이 점을 접었을 때 포개졌어. 포개졌으면 이 점과 이 점의 무슨 점? 수직 이등분 선이 바로 뭐다? 접는 라인이다. 접는 라인. 접는 선이야. 따라서 두 점을 할 때 이거의 수직 이등분 선, 중점 조건과 수직 조건으로 구할 수 있잖아. 구할 수 있잖아. 이제 나머지 점도요. 한 점 알고 있고요. 얘가 어떻게 접을, MN 어떻게 포개줄 것인가? 당연히요. 미지수 MN 두 개. 근데 이 접는 선, 수직 이등분선을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조건 두 개, 중점 조건 여전히 수직 조건으로 식이 두 개가 나타나지. 미지수 MN 구할 수 있겠지. 이하는 뭉창도다. 산수에 불과하다. 천천히 다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해. 항상 접었을 때 포개졌다. 접는 선이 뭐다? 두 점. 포개진 두 점의 수직 이등분선이다. 명심해라.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.